그래요? 이게 뭐야? 어, 이건 잡아줘. 이거 뭐 별거 없는데? 쓱 한번 대고. 아, 고개를 움켜쥐네. 맞아. 아. 어, 대낮에. 통유리인데. 아, 뭐 말을 안 하는군요, 그냥. 야, 쑥 들어가네. 야, 그러네. 어, 장사꾼이야. 쑥 들어가. 오. 아, 꼭 뒷덜미를 잡네요. 뒷목을 잡고. 야, 오영경 씨 저랑 친구인데. 야. 네, 점심시간. 야. 야, 이거, 야. 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아, 갑자기. 아, 맞다, 맞아. 아, 맞다. 안 나와. 야. 또 잡아. 야. 어? 저 손은, 저 손은 뭐야? 어, 어 이거는? 야, 어, 저 봐라. 쑥 들어가네? 오. 어, 저 드라마는 꼭 봐야 되겠구나. 보니까 인정합니다. 좋대요. 리드를 잘 해주시던가요? 저 그 침대에서 이렇게 하고 그걸 처음에 찍었는데 전 당연히 그 대본 보고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이제 남상미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통 벗고요? 네. 아, 리드 씨니까. 리드 씨를 찍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근데 감독님이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 너무 야해 보인다고. 아하. 상미 씨도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보이고 살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화면에. 그래서 입고 찍었었어요. 거기에 그렇죠. 우통을 벗고 있는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안 써 있었는데 그 상황상. 아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이렇게 벗고 있었던 거예요? 예. 네. 네. 아니 근데 대본 그 읽어보면 알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네. 아 이거 이 정도에선 벗고 그쵸? 있어야겠다. 네. 벗어 이러기 전에 미리 벗는 게 오히려 덜 민망하죠, 그죠? 근데 이상훈 씨가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요. 역시 명성 그대로. 아, 리드는 확실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리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네. 잡아 걸고 채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 근데 만약에 방송에서도 그냥 뭐 남자끼리 키스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무슨 인터뷰에서 송창희 씨를 보면서 약간 좀 설렌 적 있다. 설렌 적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오늘 커밍아웃 하실 거예요? 할 때는 조금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가지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잘 만나고. 오늘 잘 만나. 잘 만나. 아니 근데 뭐 아까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송창희 씨 입은 이렇게 확 이렇게 낚아채는 거 있잖아. 네. 그걸 이제 봉태희 씨 상대로 한번 해주면 안 되나? 한번 좀 해줘봐요. 어, 그게 오 아까 그 눈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쑥 이렇게 해서 세트 뒤로 데리고 가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봉태규 씨랑 할 때는 그러니까. 살짝 가까이 가도 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와 못됐다. 아니 진짜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봉태규 씨 한번 이쪽으로 와서 네. 그러니까. 봉태규 씨가 가로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네. 갈게요. 그러면은 저를 낚아채서 그래. 이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 좋다. 대기야 좋다. 제가 갈게요. 어. 제가 아쉽지만 뭔가 갈게요. 아, 네. 나 먼저 갈게. 와. 오빠, 오빠랑 우리 오빠 표정 빨리 한 번만. 아, 왜 그래요? 아, 나 괜찮아 있어야 돼서. 아, 저 근데 남자 진짜 싫어하는데. 자, 의상도. 아, 내 몸 좋네 우리.
그럼 상우야, 형 들어갈게.